Times. 네, 오랜만에 Flying V인데 무척 가볍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벼운 걸 좋아해요. 네, 오늘 또 Flying V가 나왔습니다. Flying V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탑에 예. 예, 또 수록된 Flying V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표지로 할걸 그랬어? 이거를 예. 제일 화끈하잖아요. 기타? 표지 있긴 있어요. 있긴 여기. 있죠. 쫙 있는데 이 기탑에게 얼마 전에 이제 더 찍었어요. 오, 잘 됐네요. 좀 더 찍었는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이게 이제 2016년에 쓴 거거든요. 예.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달라져 있는데 예. 그쪽에서 이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예. 혹시 리뉴얼을 할 생각 있냐. 예. 근데 그 리뉴얼이라는 게 보통 책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 10%잖아요. 얘는 60, 70%를 리뉴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나는. 예. 뒤집어 까야 되는데. 아예 새로 써야 되는데. 그런데 예. 그 이걸 책을 1년을 썼단 말이에요. 예. 근데 1년을 쓰는 동안에도 1년을 쓰면은 이 마지막 끝머리가 되면 이 앞에 절반은 뭔가 바뀌어 있어. 예, 그렇죠. 이게 악기 시장에서 이제 엄청난 그 변화를 담기가 되게 쉽지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거의 7년 만에, 6년, 7년 만에 다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엄두가 안 나가지고 예. 그냥 그 수정 없이 재판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래도, 그 구체적인 가격이 안 나와 있으니까. 구체적인 가격은 안 나와 있어요. 랭크로 했기 때문에. 맞긴 맞을 거야. 네, 뭐 얼추. 네. 근데 단종된 것도 있고 그렇죠, 이제 안 나온 뭐 아예 스펙이 변경된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후로 또 뜬 브랜드들고 이래서 뭐 최근에 뭐 요즘의 마켓을 완전히 반영하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사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면서도 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그래도 그 좀 레거시적인 기타들 있잖아요. 유명한 네. 기타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이 기어에 대한 스펙보다는 이 스토리들에 대한 네, 것들은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될 부분이 조금은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제 뒷이야기들에 예. 해당하는 플라잉 V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더의 스트라토캐스터가 이제 50년대 중반에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할 때 레오 팬더가 이제 깁슨을 디스를 합니다. 혁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따분한 브랜드. 예. 그래서 이 폄하했다는 소문을 듣고 테드 맥카티가 이제 빡이 친 거죠. 소위. 예. 예. 그래서 뭔가 신선한 걸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적당한 거 가지고는 저 스트라토캐스터 쟤를 이길 수 없고 예. 갈라면 아예 확 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고안을 해서 57년도에 미국 특허청에 바디 디자인 3개를 특허를 냅니다. 아하. 이게 58년도에 플라잉 V, 모던 그리고 익스플로러 이렇게 해서 테드 맥카티 삼형제라고 불리는 깁슨의 이 특수 모델들이 나오면서 깁슨의 새로운 전성기가 이제 도래하게 되었죠. 삼형제 중에 제일 먼저 특허를 획득한 기타가 바로 이 플라잉 V입니다. 이게 정말 문화 충격에 가까운 외관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일단은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뭐 기타가 혁신적인 건 혁신 그렇다 치고 뭐 일단 저걸 칠 수는 있어?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잖아요. 왜, 기타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어떻게 어디다 걸고 뭐 어떻게 쳐? 네. 약간 이런 거였죠. 근데 이게 사실 처음에는 뭐였냐면은 이게 V가 아니고 삼각형이었어요. 삼각형. 삼각형. 네. 아, 그러니까 근데, 여기 막혀 있었던 거. 네, 거기 막혀 있었는데 네. 그게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삼각형 바디는 일단 겁나 무겁습니다. 아, 그렇게 이만큼의 이게 목재가 더 들어가니까 너무 무겁고 그리고 앉으면 진짜 고정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다리 끼울 수라도 있죠, V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삼각형.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잘라내면서 원래부터 V를 생각한 건 아니고 세모를 생각했다가 이제 잘린 거죠. 그래서 디자인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연주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이제 플라잉 V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성공을 거두진 못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외관이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저거 칠 수는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샀던 거죠. 근데 6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이제 아, 나 좀 개성을 원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왔죠. 그러면서 엘버트 킹 그리고 데이비 데이비스, 지미 핸드릭스 이런 유명 기타리스트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수요가 급증을 해서 65년대 리슈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인기를 쭉 끌게 되는 그런 기타가 바로 플라잉 V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20세기 중반에 나왔지만 실제로 플라잉 V가 정말 어떤 씬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은 하드록 이후 네, 그렇죠. 네, 메탈이 이제 도래하면서 네. 20대 후반의 하드록 씬의 대표 선수 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죠. 네, 가장 혁신적인 기타 하지만 58년도에 나온 기타 플라잉 V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코리나입니다. 원래 처음에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깁슨에서 코리나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리나 모델이 나름대로는 되게 역사와 전통의 목재인 건데 이 코리나가 뭐냐면은 마오간이랑 되게 유사한 모델이에요. 근데 코리나라는 목재 자체가 저가 모델에 잘 안 쓰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향목으로서 되게 특성이 좋은 나무인데
이제 마호가니랑 성향이 비슷한데 마호가니보다 일단 무게가 가볍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2.74kg가 나오거든요. 엄청 이게 가벼워지죠. 깁슨에서 이제 나오는 일반적인 플라잉 V 같은 경우에 3kg 언더는 없습니다. 잘 없어요. 아, 없는데 이게 이제 2.74가 나오는 게 코리나 목재가 기본적으로 가벼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마호가니보다 좀더 중음이 단단하고 브라이트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코리나가 뭐냐면은 화이트 림바. 화이트 림바? 화이트 림바라는 나무인데 화이트 림바 뭐 이제 블랙 림바도 있고 화이트 림바도 있어요. 근데 요 색상을 이제 일컬어서 코리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아파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림바라고 알려져 있는 나무인데 림바라는 이름이 훨씬 유명한데 이제 그 깁슨에서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림바라고 내면은 애들이 너도나도 이걸 쓸것 같다. 우리가 개발한 음향목인데 그 전까지는 사용된 적이 아니, 안 거의 좋고. 없으니까. 그래서 테드 맥카티가 그중에 좀 유니크하지 않은 이 이거 그런 루머도 있어요. 이거 그냥 테드 맥카티가 나무 이름 붙인 거다. 코리나라고 이름 붙인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코리나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잘 쓰지 않는 거를 테드 맥카티가 갔다가 림바라는 잘 알려진 거 대신에 이걸 얹어서 사람들이 아예 무슨 나무인지 모르게 했다라는 그런 썰들도 있습니다. 그 설이 근데 맞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비상한 아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이 화이트 림바가 일단 음향목으로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라든가 뭐 뭐 혼두라스 마호가니라든가 이렇게 멸종 위기종이 돼가지고 예, 맞아요. 물량이 부족해서 수량이 부족해서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널렸습니다. 화이트 림바는 와. 널렸는데 왜 비싸냐면은 건조가 어려워요. 건조를 하는 과정 중에서 크랙이 정말 쉽게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는 싼데 건조가 어렵고 그리고 나무가 좀 독하다고 합니다. 뭐가 그래서 뭐 오두 가공을 같은 할때거 오도르고 막 그래. 이런 게 이런 것처럼 뭔가 가공을 하는 사람들이 이 코리나만 만졌다면은 막이 트러블이 오니까 나돈더 줘. 이렇게 된 거죠. 가려운 것 같은데 어,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가공이 됐으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 뭐 코리나 기타 친다 오도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코리나가 나무는 싼데 그 음향목으로서의 가치가 뛰어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이 제작 공정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생선은 되게 싸. 예를 들면 청어야. 청어 막한 박스에 뭐 10,000원, 만원 20,000원이면 사거든요. 근데 뭐 14마리 들어있는데 그걸 먹겠고 그거를 가시 뽑고 이거 하고 뭐 하는데 공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다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무 자체는 싼데 이거를 음향목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져서 프리미엄 기타 중에 코리나 에디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 근데 지금 사실 이 가격대에서는 코리나를 뭐 가장 싼 가격에 만날 수 있는 뭐 그런 그렇죠. 기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플라잉 V 다음 시간에 익스플로러까지 전부 다 코리나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182만 7천 원에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은 111cm, 무게는 2.74kg. 가벼워. 정말 가볍죠. 두께는 40 플러스 2mm. 그리고 이쪽에 깔뚜기가 있어서 네. 그나마 옆에다가 댈 수 있습니다. 바디는 솔리드 코리나 에이지드 글로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코리나 1958 플라잉 V넥입니다. 에피폰 디럭스 헤드 머신에 그래프텍 너트가 올라가 있고요. 43mm 너비네요. 지판은 인디언 로럴 지판에 지판 공결 반지는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보 프렛, 그리고 4개 버벅 2, 브릿지의 버벅 3, 버스트 버커 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투 볼륨 원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ABR 1 스타일 골드 플레이티드 브라스 플라잉 V 스트링 플레이트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앰프고요. 이게 중음이 느껴지네요. 그 코리나 소리가 느껴져요. 이렇게 쳐야 되는 거 맞죠? 아우, 진짜 불편하죠. 네. 교영이가 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되게 편안하게 치던데. 편안하게 치는데. 허벅지가 두꺼워야 되나? 이게 척 걸려 있잖아요, 네. 약간. 소리 되게 좋은데요? 좋습니다. 잘 빠져요. 와, 이거 그러고 보니까 헤드에 이게 이렇게 아예 얹어져 있군요. 멋있습니다, 이것도. 멋있어요. 네. 네. 마샬로 바꿨고요.
중음이 많으니까 따뜻하고 좋네요. 야, 팬더 57에 딱 반대적인 소리가 나는군요. 팬더의 반대말 프라잉 브이. 그러려고 만들었죠, 그때. 예, 역시 800 특유의 클린치 톤. 아, 클린인데 크런치. 예. 자, 듀얼리스트 넣고 줘보겠습니다. 어이, 팬더의 반대말. 좋아요. 자, 레드라. 좋다. 마샬 게인은 어떨까요? 뭐 잘 어울리겠죠. 잘 어울리겠죠? 근데 약간 좀 속이 빈 사운드가 있긴 있어요. 프라잉 브이 특유의 좀 약간 할로우 같은 소리가 있는데. 아, 좋다. 이게 좀 꺼끌꺼끌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게인 올리고 부스트를 올리고. 한번 밟으면 그렇죠. 게인량이 조금 늘어나는 거예요. 네, 이런 사운드. 네. 좋습니다. 800이 너무 꺼끌꺼끌해서 치기가 힘들면 이렇게 부스트 걸어주시면 좋습니다. 아무거나 걸으시면 돼요. 뭐 TS9 뭐 아무거나 그냥 막 걸어도 돼요. 그냥 뭐 볼륨 RC 부스터 이런 거 걸으셔도 돼요. 게인이 확 걸립니다. 와.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럼 바로 반주를 찾도록 할게요. 예. 멋있습니다. 오, 좋다. 시원시원한 개인톤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그 팬더의 반대말 프라잉 브이는 좀 그렇고요. 그 한 줄 평 자체가 너무 네. 극단적이고 엘더의 반대말 코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엘더의 반대말 코리나. 저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브라이트하고 예. 중음이 단단한 그런 사운드를 예. 이제 강원도 사투리로 한번 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꽤 꼬리나? 꽤 꼬리나. 네. 꼬리나 꽤 꼬리나? 아 그런 게 다 강원도. 좀. 강원도 사투리나?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죠. 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네이티브였던 아. 강릉 사투리입니다. 아. 자주 좀 쓰세요. 이 같이 쓰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네. 네. 아, 혼자서 혼자 있으면 네, 잘 안 나오죠.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4, 디자인 17, 항목이 다 다른데 총점이 동점이에요. 75점, 평균 75점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코리나 플라잉 V 모델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똑같이 코리나 모델로 익스플로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권장하기 딱 좋은 기타인데 이게 다이아몬드가 딱 75로 딱 떨어지고. 그렇죠. 75고 전부 다 25, 10, 아, 뭐 그렇습니다. 네, 뭐, 자,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편의성이 이제 이 V 자체가 조금 너무 어렵다. 나는 연주할 때 이걸 가랑이에 낄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익스플로러로 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 시간 익스플로러로 돌아올게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